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저희가 하고 있는 엑스톡스 치료에 대해서 새로운 좀 적응증이라고 해야 될까요? 여자분들의 M자도 있잖아요. 이렇게 M자들 들어가는 거에 대한 요 M자에 솜털이 좀 나면 이제 M자로 잘안 보이게 돼요. 그리고 원래 솜털이 있다가 없어진 분들은 거의 탈모로 느끼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면은 없어지거든요. 노화로 인해서 잔털이 없어지면 솜털이 좀 생기면 좀 어려 보이고 생기있어 보이는 느낌을 줘요. 우리 왜 김연아 씨나 문근영 씨 같은 분들 이제 잔머리 검색해 보시면 인터넷에 많을 거예요. 그래서 혹시 좀 솜털이 많으면 좀 애기애기 이런 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엑스톡스 치료를 저희가 했더니 거기 솜털들이 많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또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저희가 처음에 테스트를 했는데 그 영상,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, 잔털이 있긴 하죠? 있긴 한데, 이렇게 각진 느낌이 이게 솜털들이 나이가 들면서 좀 없어지거든요. 그래서 그 없어진 부분에 저희가 엑스톡스 주사를 놨어요. 주사를 놨더니, 의료법 때문에 이게 얘기하면 안 돼요. 이걸 얘기하면 안 돼서.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. 여기 잔털들이 얼마나 굵어졌는지 반대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쪽에 각진 느낌이랑 잔털의 숫자가 이랬는데 치료 후에 잔털의 숫자와 각 느낌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면 좀더 이쪽이 어느 쪽 사진이 좀더 어려 보이고 좀 발랄해 보이는 느낌을 주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 또 다른 직원인데요. 이 직원분도 보시면, 엑스톡스 시술 전 시술인데요. 보시면 잔머리가 얼마나 양이 변했는지 보이시죠? 우리 잔털 나게 하는 미녹시딜이라는 바르는 약 있잖아요. 그거 해서도 꽤 이만큼 나는 분도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지금 단독 치료로도 미녹시딜 없이 이렇게 난다는 것도 또 다른 거니까요. 주사치료, 매일 바르는 게 귀찮으신 분들이나 미녹시딜 효과가 오는 분들은 이걸 하셔도 좋고요. 하나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사실 이제 시술을 멈추시면 잔털은 점점점점 사실 또 사라져요. 한 1년 정도까지 이제 점점점점 걸쳐서 1년 정도 지나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. 그래서 이거 영구하게 나는 거는 아니라는 점. 네, 하지만 한 1년, 우리가 한번 나면은 머리카락이 한 1년 정도는 유지되니까 물론 그 이상 가는 분도 있습니다. 근데 그 정도 내외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